야외활동안전사고 시 바르게 대처하기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야외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야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야외활동 안전사고 캠핑장에서의 안전사고 대처 방법. 바람에 날아온 불씨로 텐트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텐트 밖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말벌에 쏘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쏘인 부위를 차갑게 찜질하고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바닷가에서의 안전사고 대처 방법.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 밖으로 빨리 나와 식염수나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신용카드나 핀셋을 이용하여 촉수를 제거하고 병원에 갑니다. 파도로 인해 해변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류 흐름에 몸을 맡긴 후 구조를 기다립니다. 야외활동 안전수칙. 래프팅 활동 시 안전수칙. 활동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헬멧과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이 동승하며 안전요원을 포함한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지 않습니다. 래프팅 중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않고 다리를 높이 들고 안전자세를 취합니다. 급류에 진입 전 보트의 발걸이에 발이 정확히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재활 승마 활동 시 안전수칙. 재활 승마란 장애인 및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과 말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활 승마는 심폐기능 향상과 근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하이킹. 필요한 경우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1대1로 가이드하는 것이 좋고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따라가기 쉽고 바닥이 고른 등산로를 택하고 길이 좁을 경우 끈이나 막대기 등을 활용합니다.